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음식점과 극장 등의 거리 두기를 의무화했고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도 금지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명절이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영화관. 올 추석 연휴 수도권의 극장에서는 반드시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야 합니다. 20석 이상의 식당과 카페, 공연장, PC방도 1m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을 잔치나 지역 축제가 금지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가 허용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5개 유흥시설의 영업도 최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마련한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글날 연휴까지 이어지는 2주간 적용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좀 주력을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이나 관광지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다만 방역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운영은 재개됩니다. TV조선 최현행입니다.